다시 보기 이렇게 지금 잠깐 제가 나눴어요. 다시 보기가 잠깐 나눠졌고요. 어떻게 저장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나눴고요. 다음은 이제 그 한반도의 그 주요 호수를 한번 쫙 그 보도록 할게요. 자, 한반도의 그 자연적인 그 호수로는요, 이제 목록이 좀 많아요. 일단은 서범포가 있어요. 서범포는 우리나라의 그 국경지대에 있어요. 그 두만강하고 두만강과 러시아 그 사이에 그 국경에 위치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서범포, 그 서범포예요. 여기 녹둔도 보이죠? 그래서 이쪽이 북한이, 그 이 지도 기준으로 오른쪽이 북한이고 왼쪽이 러시아예요. 잠깐만 이거 확인 좀 해볼게요. 제가 조금 제가 확인이 그 확인 좀만 하고 넘어갈게요. 광고 얘기 나오는 동안 서범포 얘기할게요. 서범포는 이제 두만강 하구에 녹둔도라는 곳에 있어요. 녹둔도 이순신 장군 때문에 그 유명해진 곳이죠. 함경북도 경흥군 노서면, 현재 북한의 행정구역 기준으로는 라선특별시 선봉구역이 있고요. 한반도 최대의 자연호수이며 동해바다하고 이어져 있어요. 여기 이쪽에 그 제일 끝에 오른쪽에 있는 호수죠. 당시 이순신 장군이 조산보 만호 겸 녹둔도 둔정관을 지내면서 이곳을 지켰어요. 이곳을 지켰고요. 이때 여진족과의 전투에서 승리는 했는데 피해가 상당히 크다 해서 함경도 북도 병마절도사 이일이 이순신을 하옥한 적이 있었죠. 됐어. 선조는 그래서 이순신한테 백의종군을 명령을 했고, 율곡이의 추천으로 이제 신립이 파견됐는데 그 휘하에서 공을 세워서 백의종군을 면하게 돼요. 이제 나중에 이 일은 그 임진왜란에서 때 이제 상주에서 패하고, 신립은 문경세제에서 싸운 게 아니고 탕감대에서 배수진 치고 싸다가 패하고 전사하죠. 그래서 그 승전 기념비가 있대요, 이순신 관련해서. 승전 기념비가 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할 호수는 이제 한라산에 있는 백록담이에요. 자, 한라산 정상 그 백록담에 그 위치한 이 호수는요, 그 화구호예요. 백두산 천지는 칼데라호이지만 백록담은 화구호, 단순히 그냥 분화구에 물이 고여있을 뿐이에요. 그 천지 같은 경우는 그 백두산 천지는 이제 그 뭐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 강으로 흘러가거든요, 천지는. 근데 이제 이 백록담은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정화구호이며 침식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요. 순상화산의 원지형이 이제 보존이 돼 있고 경관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한겨울에 쌓인 눈이
그 여름철까지 남아있기도 해요. 만년설 이런 것처럼 있어요. 그래서 녹담만설이라고 해서 영주 12경 중뭐 하나가 뭐라고 해요. 흰 사슴이 물을 마시고 갔다라는 그 전설에서 유래를 해가지고 그 흰 사슴의 호수라는 뜻으로 이 백록담이라고 불려요. 실제로 한라산은 지금도 야생 사슴이 많이 살고 있죠. 해발고도 1950m에 있고요. 근데 저수량이 그닥 많진 한라산이 신생대 제3기 말에서 제4기 초에 그 분출을 했고, 이제 신생대가 그 4세기 초반에 신생대 그 제4기 초반에 그 호수가 형성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천연기념물 제182호가 그 지정이 돼 있는데요. 현재는 여기는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이라서 맘대로 못 들어가요. 원칙적으로 이제 당일 탐방만 되기 때문에 이제 낮에 올라갔다가 해넘이 전에는 하산을 해야 돼요. 예전에는 이제 백록담 호수까지 내려갔다 와서 막 백록담 호수까지 내려가서 사진 인증샷 딱 찍고 올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무분별하게 막 여기 방문해서 막물 마시고 물 떠가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호수 면적이 감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아라레처럼 그 물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현재는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일부는 지반이 약화가 돼가지고 지금 붕괴하기도 하고 막 산사태도 막 일어나기도 이럴 날 수도 있대요. 게다가 어차피 그 제주도는 비도 많이 오고요. 정상에 가도 그 날씨가 안 좋기 때문에 안개가 심하게 끼면 볼 수가 없다 그래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는 호수가 있죠. 천지. 백두산 천지예요. 백두산 천지 바로 여기죠.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백두산 정상에 있고 세계에 있는 칼데라 호수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칼데라 호수 중에 제일 높아요. 그 가장 깊은 곳은 384m가 돼요. 그 중국 송화강의 그 원류이고요. 중국에서는 이 천지에서 물을 떠다가 생수를 만들어서 팔기도 해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가 화산 지역이고요. 그 현무암이 깔려있고 기포가 많아서 물에 뜨기도 해요. 게다가 이제 백두산은 현재 활화산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은 이제 있어요. 근데 경포호수는 그 사진이 없네요. 안타깝게. 자,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고요. 그 화진포도 사진이 없구나. 그 자연호수 강원도에는 그 자연호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강릉에 경포호수가 있어요. 경포동에 있고 원래는 강원도 경포도립공원이에요. 경포도립공원이기 때문에 아파트, 호텔, 모텔 5층까지만 지을 수 있고 상가도 3층까지만 지을 수 있는 등 각종 제한이 걸려 있는데, 최근에 이제 강원도에서 이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거든요. 특히 강릉은요, 이제 빙상 경기를 강릉에서 하고 설상 경기를 평창에서 해요. 네. 그 올림픽 빙상 경기장이 그 경포대 옆에 있어요. 그 강릉시 종합운동장이 그쪽에 있는데, 그쪽에 올림픽 빙상 경기장이 다 들어서 있어요, 현재. 쇼트트랙, 피겨 스케이팅, 다 그런 데서예요. 아이스하키 이런 데다. 그래서,
일부 구역이 도립공원에서 해제가 됐어요. 해제가 돼서 자연경관 훼손이 우려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예요. 원래는 강릉 최고의 명승지가 경포대예요. 경포대는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6호요. 관동 8경이라 그 중에 하나는 소금강도 있어요. 그리고 근처 강릉 중은진에 가면 향호라는 호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속초시예요. 그 청초천에서 흘러는 청초가 있고 영랑천에서 흘러드는 둘 다 바다 앞에 모여서 형성된 호수고 그 퇴적활동으로 인해서 바닷물이 막혀버리는 바람에 형성이 됐어요. 물론 이 호수들은 모두 바닷물로 나갈 수 있어요.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요 강원도 고성에 호수가 있어요. 강원도 기념물 제10호이고요 그 2000년 서기 2000년에요 KBS 화제작 드라마 가을동화가 바로 요 고성 화진포를 그 배경으로 삼아서 찍었던 드라마예요. 그 그 시골학교 있잖아요. 그 시골학교를 여기 화진포에서 찍었어요. 그 강원도 고성군에서 찍었어요. 그 가을동화의 그 뭐냐 그 시골 스토리들이 다 여기서 그 형성이 됐어요. 자, 그 다음부터 인공호수를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인공호수 다 이렇게 댐 만들어서 만들어진 호수예요. 지금 요 사진은 그 대전하고 청주 사이에 있는 대청호. 대청호이고요. 댐이 만들어지기 전에 행정구역이었던 충청남도 대덕군과 충청북도 청원군의 앞글자에서 가져왔어요. 현재 대덕군은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됐고요. 청원군은 충청북도 청주시에 통합이 됐어요. 대전하고 청주의 그 앞글자에서 따왔기 때문에 그래서 대청호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요 그 저수량 기준으로 소양호, 충주호에 이어서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큰 호수예요. 그래서 옥천 여기에 그 걸쳐 있는 호수이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수몰돼 가지고 고향을 잃고 대전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주 보문에도 이제 호수가 있죠. 그 경주 보문 단지 그거 인공호수예요. 그것도 원래는요 신라의 수도는 원래 설아벌로 불렸죠. 설아벌로 불렸다가 이제 나중에 경주라는 이름이 붙게 됐어요. 그 신라가 멸망하기 전까지만 해도 신라는 그 수도를 설아벌이라 불렀어요. 그 신라 수도는 설아벌이라는 고유 이름이 있었어요. 고유 지명이 있었고 경주는 근데 그 설아벌 안에 그 월성이 있고 명활성이 있고 뭐 여러가지 그 성이 있어요. 근데 명활성 예터에 그 인공호수를 만들어서 1979년에 관광단지가 그 기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대부분의 시설들은 경주 시민들은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아마 현대에서 아마 호텔을 만들었을 거예요. 보문호텔 제가 뭐 예전에 뭐 세미나 하나 들으러 그 당일치기로 출장을 갔던 적이 있어요. 그 경주 보문단지 그 주위로는 버들나무길이 있고요. 자, 그리고 경주에서 제일 유명한 호수로는 여기가 있어요. 경주에 그 경주의 그 안압지라 불리는 그 월 그 옛날에 안압지라고 불렸지만 원래 명칭은 월지라 불리는 게 맞아요. 월지라 불리는 곳이 맞고요. 이제 경주 월성에 원래 그 설아벌에 정궁이 있었어요. 설아벌 그 궁터가 있었고
통일신라 시대의 건축 양식이 바로 요 월지에 있어요. 안압지라는 명칭은 이제 조선 초기에 동궁 여지 승람하고 동경 잡기 이런 데에 그 기록이 다 되어 있고요. 조선시대에 폐허가 된 호숫가에 기러기하고 오리들이 날아들면서 안압지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리고 1980년대에 안압지에서 발굴된 토기나 파편 이런 것 때문에 여기는 월지라고 불렸구나 그런 사실이 확인됐어요. 이제 경주 반월성화 축구 좀 가까이 있고요. 임해전의 이름도 원래는 월지궁이었어요. 월지궁이었고 현재 그 정식 명칭은 동궁하고 월지로 각각 불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각종 안내문에서도 그런 변경된 명칭에 따라서 그 부르고 있어요. 근데 워낙에 그 안압지로 그 오래 불렸기 때문에 현재도 그냥 안압지라고도 검색을 해서 그 찾을 수 있어요. 이 안압지 자꾸 헷갈린다. 이 월지는요. 참고로 요 모형도는요. 요 모형은 그 국립 경주 박물관에 그 있는 조감이에요. 원래 보거나만 이렇게 될 거다. 국립 경주 박물관 가면 이거 볼 수 있어요. 그 참고로 저는 경주를 관광으로 갔던 적이 없어요. 1999년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그때 화성 시랜드 화재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그때 가을에 수학여행들이 가을에 대부분 초등학교들이 수학여행을 다 취소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못 갔어요. 그 이후로 저는 경주를 여행 갈 기회를 여태까지 잡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문왕이 서기 674년에 이제 통일이 다 돼갈 때쯤이니까 그 월성 동쪽에 딱 호수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월성에 있는 그 궁궐의 그 규모가 좀 뭔가 협소했다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679년에 동궁을 별궁으로 지었어요. 동궁을 별궁으로 짓고 이제 왕권 강화 차원에서 왕궁을 하나 더 지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동궁에는 태자가 살아라. 그래서 그 조선시대 때도요. 그 태자가 지내는 궁궐은 동궁전이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그 태자하고 세자가 지내는 궁궐은 동궁전이라고 불렸다. 자, 그리고 문무왕이 이제 죽으면서 대왕암에 묻혀가지고 그 뭐 바다를 지키는 뭐 용이 됐다 그런 시기 돼가지고 용왕한테 그 제사를 지내는 용왕전까지 있었을 정도예요. 뭔가 그런 미신적인 존재겠죠. 이제 호수하고 인접한 곳에는 임해전을 세우고 그런 호수를 바라보면서 좀 연애를 즐겼죠. 그래서 그 고려 태조 왕건이 그 설아벌을 방문을 했을 때 경순왕도 태조를 여기서 그 대접을 해요. 호수는 바다를 형상화해서 만들었고 뭐 좁은 호수를 넓게 보이기 위해서 뭐 과학적 장치를 뒀다는 거예요. 동서의 높이를 다르게 하고 동쪽에 일부를 해안선을 꾸불꾸불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디서 보든지 호수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야. 뭐 위성으로 보면요. 그 호수 윤곽선이 중국 중국의 동쪽 해안부터 한반도로 이어지는 해안선하고 유사하구나. 요동반도가 있고 산동반도가 있고 뭐 그렇구나. 근데 그렇게 만든 그리고 인공으로 만든 섬은 제주도하고 일본이다. 근데 그렇게 만든 것이 맞다면 이곳은 세계 최초의 입체 지도라고 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요, 신라가 멸망한 이후로 제대로 그 관리가 되지가 않던 곳이었어요.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곳이어가지고 대한제국 시대에는 건물들이 되게 막 터만 남아 호수만 남아있다가 일제강점기 때 그 임해정이 새로
그 들어와요. 임혜정을 새로 지어요. 근데 그 이제 우리나라가 광복된 이후 이제 보문 이 경주를 개발하기 위해서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월지를 복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 월지를 복원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임혜정을요 북쪽의 황성공원으로 옮겨버려요. 황성공원 옮겨버리고 코린정이라는 이름으로 그 바꿨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월지만 복원하자 그리고 발굴할 계획은 없었어요. 발굴할 계획이 없었으나 탁한 물이 고여있는 이 월지의 그 물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준설 작업을 시작을 해요. 준설 작업을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그 유물이 엄청나게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유물이 출토되는 바람에 1975년부터 2년 동안은 여기 호수의 물을 다 빼버리고 발굴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때 발굴된 유물들은 국립경주박물관으로 갔어요. 월지관이라는 건물에 있어요. 옛날에는 안압지관이었는데 월지관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 여기 그 안압지에서요 그 출토된 그 유물 중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 이게 있어요. 이게 주령구라고 해가지고 신라에서 얼마나 이게 그 귀족들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는가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요 주령구예요. 이 주령구는요 여기 그 면마다 뭐가 적혀 있어요. 근데 그게요 그 우리나라 그 술자리 게임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제가 그 술자리 게임의 역사 해가지고 다룰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그 술의 역사 해가지고 그때 다룰 거예요. 술자리 게임 때 이런 게임이 있었다. 이런 게임이 있었다 해가지고 저 이거 그때 주령구 다시 그 다루도록 할 거고요. 아 연말이니까 술자리 게임의 역사 뭐 이런 거 해도 되겠다. 술의 역사 해가지고 뭐 술자리 게임 뭐 이런 거.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있어요. 충격 먹을 수 있는데 제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셋, 둘, 하나, 펌프! 바로 이거예요. 신라 남근상이 있어요. 이게 그 경주 박물관에 가면 그 출토가 되는데 이제 여기서 숨길게요. 참고로 이 신라 남근상은요 신라의 여성 귀족들이 썼던 거예요. 여성 귀족들이 이거를 갖다가 그 여성들이 그 성생활 용품을 쓴 거예요. 그 뭐냐 여성분들이 그 남자들만 그 자기 위로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만 그 막 이거 그 자기 위로를 하는 게 아니고 여자들도 이거를 갖다가 자기 위로를 한다. 그때 썼던 용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거 남근상 보니까 저는 약간 좀 자신감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네, 알아서 생각하시고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얘기할 호수는 드디어 나와요, 여러분. 석촌호수가 나와요. 바로 이게 석촌호수 개발 초기의 모습인데요. 이쪽이 동호, 저쪽이 서호죠. 석촌호수. 이제 석촌동 행정구역이 없어요. 그 석촌호수 남쪽 길이 석촌호수로가 있고 북쪽이 잠실로가 있는데요. 그 석촌호수로 그 남북으로 서쪽이 석촌동, 잠실동, 그리고 송파동, 신천동 이렇게 그 가로지르고 있어가지고 석촌동 행정구역은 없어요.
원래요, 이 석촌호수에는요, 송파진이라는 나루터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 지금 옛날에 그 성내역이 지금 이제 그 주소도 원래 성내동은 오히려 저기 그 길동사거리 그 저 뭐 길동사거리 그 둔촌동역 그 천호사거리 뭐 이런 쪽이 성내동이고 그 뭐냐 성내역 쪽은 신천동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성내역이 그 잠실나루역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잠실나루, 잠실, 잠실세내 이렇게 이제 역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지금 잠실나루역 때문에 오해가 있겠지만요, 애초에 그 자리에는 잠실나루가 없었어요. 잠실나루역은 그냥 만든 거야. 그냥 역 이름을 그냥 갖다가 그냥 떼다 붙인 거예요. 잠실나루역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 뭐냐 한강공원에 지금 나루터가 있잖아요. 그 지금 한강공원에 그 유람선 나루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잠실나루다 해서 그냥 그걸 갖다 붙인 거지, 애초에 잠실나루는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요, 원래 서울 송파구가 지금처럼 개발되기 전에는요, 현재 그 잠실이 있었던 그 동네 있잖아요, 잠실동하고 신천동은요 하나의 섬이었어요. 잠실하고 신천동은 하나의 섬이었어. 그래서 한강이 흘러오다가요, 원래 본류가 지금의 석촌호수터라 불리는 송파강이었고, 지류가 지금의 한강 본류가 흐르고 있는 신천강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쪽 잠실동하고 동쪽 신천동은 섬이었다. 그리고 이제 송파진은 송파강 강변에 있었던 나루터였어요. 그 이제 석촌호수 주변에 가면요, 송호정이라는 정자가 있는데 그곳이 옛날 송파진의 터였다. 이것도 제가 아마 내년쯤에 만약에 제가 교육 PD님하고 그 유적지 답사 방송을 하게 될 경우, 유적지 답사 방송을 하게 될 경우 그때 그 다루도록 할 거다. 그때 다룰 거예요. 그때 다룰 거고요. 송파진은요, 이제 한강 상류에서 올려오는 그 물자들이 다 서울로 갈 때 여기를 다 거쳐야 됐어요. 그래서 큰 나루터였어, 송파가. 그래서 송파장이라고 해가지고 전국 규모의 시장이 있었어요. 가락시장이 옛날부터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수로가 바뀌어요. 1925년에 을충년 대홍수가 발생을 하면서 석촌마을하고 송파마을이 완전히 그 수해를 입어요. 그래서 송파진, 송파장이 그 물에 쓸려서 사라지고 말아요. 이 때문에 송파마을 사람들이 가락마을로 이주를 했고, 그러니까 송파동에 살던 사람들이 지금의 그 가락동으로 간 거예요. 가락동 가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 사람들은 시장을 열고 살던 사람이 되었으니까 가락동에 가서 거기서 다시 시장을 연 거예요. 그곳이 현재의 가락시장이에요. 현재의 가락몰이에요. 그 현재의 가락시장이고, 송파진 이후에 이제 송파동은 다시 재건이 돼요. 근데 한강 물길이 바뀌면서 본류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리고 1970년대 이제 그 잠실지구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1971년에 이 송파강을 매립하는데 요 석촌호수만 남겨놓은 거예요. 석촌호수만 남겨놓고 그 석촌호수가 이 1970년대 후반에 이렇게 되면서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여기서 들어가서 낚시도 하고 썰매도 타고 뭐 수영도 했대. 근데 난간을 넘어가다가 그 물에 떨어져서 죽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몇 차례 보수공사를 하면서 현재 그 석촌호수는요 넘기 어려운 난간이 생겼어요. 넘기 어려운 난간이 생겼고 이제 밤마다 포장마차가 열리게 돼요. 밤마다 포장마차가 열리고 1980년대 말에는 서호에 롯데월드가
이제 들어서서 그 처음에는 이제 송파구청에서 환경 정화를 하자 뭐 그러기도 했었어요. 그 서구 서쪽에는 서울 놀이마당이 있어요. 그 막 그 북치고 장구치고 막 하는 그런 공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매직아일랜드에선 막 각종 축제 이벤트 뭐 이런 게 있죠. 그리고 동호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가보면 되게 막 좀 잠실역하고 직결돼 있어서 편하게 가겠지만 뭐 그냥 휴식하고 산책하고 뭐 그런 그 장소로 바뀌었죠. 그래서 1988년에 서울올림픽 전야제가 바로 이 석촌호수에서 진행이 됐다고 해요. 근데 이제 서구 쪽을 롯데에서 롯데월드로 개발을 하고 동쪽도 이제 롯데월드 몰이 그 개발이 되면서 그 잠실길 동호가 지하차도로 그 바뀌었어요. 그래서 롯데월드몰하고 바로 직결이 됐고요. 지상길로. 그리고 그 아무래도 이제 송파구 주거지하고 잠실역에서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편이지. 현재는요 이 석촌호수 옆에요 그 병자호란 때 만들어졌다는 삼전도비도 여기로 옮겨져 있어요. 삼전도비도 이쪽으로 그 옮겨져 있고 뭐냐 2000년대에 그런 그 각종 또 여러가지 그 공사 식재공사 뭐 이런거 하면서 수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현재 4월이면 벚꽃놀이 하러 가죠. 4월만 되면요 요 동호 쪽에서 이 동호 쪽 여기 그 이렇게 그 굽어져 있는 데 있잖아요. 방이동 목자골목 쪽으로 그쪽에 가면요 그 막 버스킹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버스킹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맨날 4월만 되면 그대여 그대여 맨날 그 벚꽃 엔딩 불러. 맨날 매년 4월 가면 또 그 벚꽃 엔딩 또 들으러 갈 수 있어요. 그럼 또 사람들은 또 신났다고 벚꽃 엔딩 따라 불러요. 뭐 봄바람이 날리면 흩날리는 벚꽃잎이 뭐 이런 거 너무 따라 부르긴 하는데 그 이제 동호 동쪽으로 오금로라는 도로를 그 건너면 이제 그 유명한 방이동 목자골목이 있고요. 거기서 동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이 있어요.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이 있고 그 2014년에는요 이제 동호에서 러버덕 프로젝트를 했고요. 그리고 2016년에는 그 슈퍼문 프로젝트가 뭐 그런 진행이 됐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뭐냐 1980년대 이제 롯데월드가 만들어질 때요 서우에 인공섬이 만들어졌어요. 매직아일랜드죠. 여기에는 없어요. 여기에는 없는데 하나 보여줄게요. 석촌호수 석촌호수 서호 현재 모습 매직아일랜드가 있죠. 롯데에서 만든 인공섬이 바로 이 석촌호수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매직아일랜드가 그 공유지 안에 있다 보니까 입장권 판매 과정이 있어서 처음에는 송파구청하고 롯데하고 대립을 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합의를 봤어. 그래 매직아일랜드 입장 자체는 무료로 받겠다. 하지만 놀이기구 등 각종 시설 이용료는 따로 받겠다. 근데 그러니까 이 매직아일랜드 그 매직아일랜드 그 구경을 하겠다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매직아일랜드 가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안전 문제로 하루 만에 무료 입장이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현재 매직아일랜드는 롯데월드 어드벤처하고 통합 입장료 제대로 그 관리가 되고 있고 그 롯데월드 어드벤처에서 매직아일랜드 방향으로는 그 월드 모노레일을 타고 가면 가서 내릴 수 있어요. 근데 매직아일랜드에서 월드 모노레일을 탈 경우 그 뭐냐 거기서 그 월드 모노레일을 탈 경우는 이제 어드벤처에서 내릴 수는 없어요.
좀 그것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꽤 그거 그 돌아다니면 재밌거든요. 근데 석촌호수도요 최근에 물이 계속 빠졌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여러 가지 좀 겹쳤어요. 롯데월드몰 공사하고 롯데월드 타워 공사하고 그 백제고블로에서 9호선 공사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석촌호수 주변에 그 8곳이 이렇게 대형 공사를 또 했어요. 그 잠실역 그 지하도 그 지하 버스 환승센터 그 만들면서 지금 그 버스 터미널처럼 됐거든요. 거기 이제 만들면서 물이 크게 줄었어요. 그래서 터를 파는 공사 단계에서 물의 유출이 좀 심했다. 근데 해당 공사가 끝나면 유출량이 줄어들고 그렇게 시뮬레이션한 결과 공사가 끝나면 유출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다고 해요. 서울특별시 측에서는. 뭐 어쨌든 그래서 요즘은요 석촌호수 가면요 이제 석촌호수 2014년에 이렇게 그 러버덕 이렇게 러버덕이 있었어요. 저희 때 한번 보러 갔었는데 참그 러버덕이 뭐길래 이렇게 사람이 많을까 했는데 진짜로 그 구경을 가더라고요. 진짜 그 구경을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자 다음은 그리고 슈퍼문도 있었어요. 이 슈퍼문은 여기 딸게요. 그래가지고 참이두개그 구경하겠다고 이거 구경하겠다고 그 석촌호수로 그다 갔어. 갈 사람들은 다 가요. 갈 사람들은 다 가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얘기할 곳은 우리가 흔히 보통은 여기는 자연호수겠지 그 라고 불릴 수 있는 산정호수. 산정호수는요 아 사진이 없는데 그 포천에 가면 있고요. 포천 영북면 산정리 있고 그 영북면에 가면요 운천 버스 터미널이라고 있어가지고 포천 터미널하고 별개로 떨어져 있어요. 운천으로 버스가 그 이어져 있고요. 시외 버스가 자동차로 갈 경우는요 그 의정부에서 일반 국도 43호선을 이용을 하면요 그러니까 구리포천고속도로가 요즘 있죠. 구리포천고속도로로 그 포천 시내까지 다 통과하고 거기서부터 국도 43호선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그 운천이 나와요. 그 운천에서 산정호수 쪽으로 조금 그 들어가면 나온다고 해요. 명성산, 뭐 망봉산 뭐 이런 데가 있고 원래 이 산정호수는요 1925년 일제가 영북면에 그 지역 농업용수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축조를 했어요. 현재는 그 한국농어촌공사가 그 소유해서 관리를 하는 호수이고, 1996년에는 하나리조트가 들어왔어요. 하나리조트가 들어온 그 산정호수에 1999년부터는 온천 이용 허가가 나가지고 산정호수에 온천이 있대요. 저는 이제 산정호수를요 1990년대 초반에 아주 어릴 때 한번 가봤거든요. 유치원 때. 유치원 때 한번 가봤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리조트가 안 들어왔을 때예요. 지금 가면 뭐 별의별 그뭐 눈썰매장, 뭐 수영장, 뭐 이런 거다 있지. 워터파크 뭐 이런 거다 있죠. 그 온천도 있고 하니까 가보고는 싶어요. 산정호수 쪽은. 그리고 자, 그 다음은 이제 남한에서 제일 큰 호수예요. 남한에서 제일 큰 호수 소양호. 그 해저문 소양강에 이 노래 있죠? 뭐 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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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그 소양강처럼 실제로 진짜 요 소양댐 가면요
그 소양댐 가면요 진짜 그 소양강 처녀상이 있어요. 그 소양강 처녀상이 있어가지고 딱그 소녀상이 딱서 있어요. 부르는 건내 맘이죠. 그래서 그 소양강 처녀하고 막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찍으면 돼요. 1973년에 소양댐이 완공이 되면서 남한에서 가장 넓은 인공호수가 됐고, 한강의 지류예요. 소양강이 면적이 총 1608헥타르나 되고, 내륙의 바다라는 별칭이 있어요. 수도권 수자원은 공급을 하고 있고, 근데 이 소양호의 물은요, 아무래도 이 강원도 북쪽에 있는 그 물이고, 너무 넓은 호숫가다 보니까, 그리고 요 동네 지역들이 너무 추워요. 춘천은 그 도농복합시인 거 알죠? 그래서 그런 춘천 그 외곽 거기하고 양구, 홍천, 인제 이런 데에 다 걸쳐 있는 그 지역이다 보니까 너무 물이 차가워가지고 차가운 물은 농업용수로 쓰면 다 죽는데요. 그래서 근처에서 별도로 온수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물을 살짝 데펴가지고 쓴다 그래요. 남춘천역이나 춘천역에서 버스 타면 여기 그 소양댐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고갯길로 막 올라와요. 이 소양댐 앞에서 뭐 여객선 노선이 좀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전 한번 타본 적 있어요. 여름에. 자, 그리고 이제 그 북한의 수풍우가 있는데, 수풍우는 압록강에 있는 댐이에요. 일제가 1944년에 이제 수력발전소 만들려고 댐을 쌓았는데, 그 당시 기준으로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 기준으로는 그 댐에서 나오는 전기로만 해도 한반도 모든 지역에 전기 공급이 가능했을 정도였대요. 근데 1945년에 이제 소련이 그 8월에 대일선전포고를 하고 만주작전을 감행을 해요. 그래서 사할린섬을 탈환을 하죠. 사할린섬을 탈환을 하고 그 1945년 8월에, 그래서 북한은 점령을 해요. 그래서 그 수풍 발전소의 발전기 7기 중 5기를 뜯어가 가지고 카자흐스탄에 있는 자기네 소련이 만들어 놓은 댐에다가 이식을 해요. 그리고 이 수풍우는요, 한국 전쟁 때 미국 공군이 전투기로 날아가서 폭격을 시도하게 했었는데, 워낙에 그 구조가 크고 튼튼해 가지고 댐이 안 무너졌대요. 몰라. 내 생이 가볼 일이 있을지나 모르겠지만 안갈것 같아. 자, 그리고 이제 좀 호수에 있어서 좀 약간 그 논란이 되고 있는 바로 이 호수가 있죠. 현재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화성시에 걸쳐 있는 시화호가 있어요. 여기 그 색깔이 위성 사진인데 엄연히 그 색깔이 구분이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위성 사진인데 북쪽이 굉장히 바닷물이에요. 북쪽은 바닷물이고 요 하얀 선이 방조제고 요 시꺼먼 물이 호수예요. 원래는 이거를 간척을 하든지 담수를 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당시 시흥군하고 화성군에서 앞글자에 따서 시화호가 됐고, 이제 1987년에 착공해서 1994년에 완공됐어요. 근데 이제 면적은 안산시가 제일 넓다고 해가지고 이 제일 많은 그 관리는요, 안산에서 맡아요. 그래서 현재 그
어떻게 이어져 있냐면, 저기 화성은요, 그 대부도까지 이어져 있어요. 옛날에는 대부도가 섬이었는데, 이 시화 방조제를 통해서 대부도를 대부도를 육지로 갈수 있어요. 대부도는 육지로 갈수 있어요. 제부도는 섬으로 가야 돼요. 제부도 유명하죠? 제부도는 예, 육지로 가셔야 돼요. 그렇고, 이제 농어촌진흥공사가 여기 이제 시화호에다 방조제를 깔아가지고, 원래는 간척사업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1994년에 바닷물을 뺐어요. 그래서 담수호가 됐는데, 문제는 안산시의 이제 각종 그 산업단지들이요, 이제 그 매일 그 밤마다 이제 남몰래 그 공장 폐수들을 배출을 하기 시작한 거야. 공장들이 얌체질을 많이 해요. 공장들이 그건 얌체짓을 좀 많이 하고 앉아있는 그 썩어빠진 놈들인데, 그것 때문에요. 그 방조제 건립 초기에 굉장히 저렇게 더러워진 거예요. 요 사진처럼. 그래서 원래 목적이었던 간척 사업은 현재 포기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 오염 방지 공사를 하는데 수천억 원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문제는 현재도 시화호 주변에요. 안산 반월 그 국가 산업단지라 불리는 스마트허브가 있고, 시화 국가 산업단지라 불리는 시흥 스마트허브가 있고, 화성의 송산 산업단지. 여기 송산 산업단지는요, 그또 이제 나중에 그린시티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어요. 시화도 이제 멀티 테크노밸리로 지금 조성이 되고 있고. 근데 여기도 비가 올 때마다, 비가 올때 이때다 싶어가지고 공장에서 폐수를 몰래 버려요. 그래서 현재도 시화호는 앓고 있어요. 시화호 바로 옆에 이제 화공약품을 대량으로 쓴 업체들이 있거든요, 안산에 가면요. 그래서 정부가 계속 그 정화를 시도를 했다가 2001년부터는 야, 우리도 그냥 손 놔. 그러고 그냥 해수를 계속 순환시키는 해수로 다시 바꾸 돌아갔어요. 해수로 다시 돌아갔고, 그 결과 현재 시화호는 조금은 다시 깨끗해지고 있어요. 현재는요, 시화호가 이렇게 깨끗해지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냐면요, 바닷물의 순환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시화호에다가 조력 발전을 시작했어요. 조력 발전을 시행을 하게 되면서 현재 그렇게 활발해졌어요. 자, 그렇고 이제 그 다음은 안동호가 있어요. 안동호는 이제 낙동강 상류에 있어요. 안동댐이고요. 그 낙동강에서 제일 큰 호수. 안동은 뭐 호수가 없네. 자, 저수용량 12억 4,800만 세제곱미터. 근데 낙동강에 영향을 미치는 부산, 대구 등에도 생활용수, 공업용수까지 다 공급할 정도로 이 안동호수는 이제 낙동강 중상류 지역 홍수 예방 기능까지 다목적 댐이에요. 1977년 5월에 댐이 준공이 되면서 이제 그 공사 과정에서 희생된 인부들을 기리는 위령탑도 있어요. 근데요, 이때요, 완공됐을 때 박근혜 씨가 당시는 영애였어요. 영애였는데 잉어 여기 그 준공 행사에 참석을 해가지고 잉어를 방생을 한 거야. 그거를 기념을 하는 방생 기념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안동교구에서 가톨릭 농민회 사건이 있었을 때, 엠네스티 한국위원회 사무국장이었던 그현 국회의원 이재호 씨가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의 그 부탁을 받아가지고 강연을 하는데, 기념비를 두고 이거 독재다 독재다 했다가 긴급조치 구호 위반에 걸려가지고 고문을 당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1970년대 후반이잖아요. 유신체제잖아.
자, 그 다음은 이제 의암댐이에요. 자, 의암댐은요, 그 춘천에 있어요. 그 춘천에 그 뭐냐 국도 46호선이 그 북한강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 길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리를 지나가면 그 다음에 의암댐이 있고요. 그 원래 민자로 짓다가 한국전력공사에서 인수를 해서 완성이 된 댐이고요. 위를 다니는 다리는 없어요. 그리고 현재 여기를 의암호를 버스를 타고 오려면 강원 그 춘천에요. 그 강촌역에서 올 수 있어요. 경춘선 강촌역, 그 새로운 강촌역 거기서 오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바로 여기가 있죠. 일산 호수공원. 일산 호수공원 오늘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그 호수공원은요, 과거에 뭔가 좀 그 과거에 좀 추억이 있던 곳이에요. 과거에 여자 사람하고 좀 추억이 있었던 곳. 그때 여자 사람 친구하고 같이 자전거를 타고 호수공원을 한 바퀴 돌았던 기억이 있어요. 호수공원 한 바퀴 돌았는데 그때 기억이 사실 아직도 남아 있어요. 아직도 남아 있으나 그 아니요. 왜 그런 얘기 왜 나보고 그 거기서 차였다 그래. 나 지금 빡쳐가지고 응? 책임질 뻔했어. 조심하세요. 그 저기에서는요, 그 하여간 좋은 기억이 있어요. 좋은 기억이 있고 그 여기 이제 일산 신도시 조성 당시에는 이 기준 뭐 동양에서 가장 큰 인공호수예요, 막 일산으로 오세요, 막 이런 거 홍보를 했었어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고양시에서요 세계 꽃박람회를요 매년 봄마다 여기 호수공원에서 개최를 해요. 근데 이제 이 일산의 호수공원이 약간 그 성공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요 그 각종 그런 호수공원들을 다 만들어요. 그 인천의 송도국제도시에는 뭐 그 센트럴파크가 생겼고 그 인천 청라국제도시도 청라호수공원이 있고 그 수원 그 광교테크노밸리에도 광교호수공원이 있고 광주의 수안호수공원도 있고요. 그 아마 그 광주 전남 그 혁신 그 뭐 만들었을 때 거기서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부천의 상동호수공원이 있고요. 상동호수공원 있고 안산에도 호수공원 있고요. 파주 운정신도시에도 호수공원 있고 세종시에도 세종호수공원 있어요. 그리고 이 호수공원은요 서쪽부터 동쪽으로 3호선 주염역, 정발산역, 마두역이 있는데 정발산역이 가장 그 중앙지역이죠. 마두역은 일산 동구청이 근처에 있고 아람누리가 또 그 공연 공간이 있고 그리고 그 정발 그 호수공원 그 중앙에서 정발산역에서 조금 걸어가면 라페스타가 있고 그리고 그쪽에 그 홈플러스 있죠. 옛날에 그 까르프였던데. 그리고 그 정발산역 기준으로 또 그 동쪽으로 가면 웨스턴돔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또 굉장히 그 융성한 곳이에요. 일산에서 제일 번화가예요. 그쪽이 정발산역 쪽이 일산 최대의 번화가고 그 일산 동구청 사거리에서 그 서울로 가는 각종 광역 급행버스들도 모두 정차해요. 교통도 굉장히 편한 곳이지. 그래서 일산 동구청에서 가면 이제 마두역, 백성역만 거친 다음에 거기서 바로 급행버스는 바로 서울로 직행해요. 서울로 직행해서
DMC를 거치는 경우가 있고, DMC를 안 거치고 거기서 바로 그 연대 앞까지, 연세대 앞 이대 후문까지 직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직행하는 경우도 있고. 자, 그래서 그 서쪽에 그 서쪽 주염역에서 들어오면요, 노래하는 분수대가 있고, 그 한화에서 만든 그 아쿠아리움 있죠. 한화 아쿠아리움이 그 한화 아쿠아고 그런 그 전시관 이런 게 서쪽에 주염역 쪽 출입부에 있고, 노래하는 분수대가 거기에 있어요. 노래하는 분수대가 있고, 그냥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음악에 맞춰서 분수의 패턴하고 조명 효과를 뭐 조정하는 형태고, 여름엔 거의 매일 틀고요. 한번 이제 하루에 운영할 때마다 한 5곡에서 10곡 정도를 틀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온 신청곡, 그 고양시 홈페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뭐뭐 그 호수공원에서 데이트했고양 뭐 이런 거. 그 고양이 있는 뭐 그런 홈페이지 뭐 이런 데 그 들어가 가지고 뭐 신청곡 쓸 수 있대요. 원래는 그 고양시 경전철이 한류월드를 거치는 그것을 계획으로 해가지고 원래 호수공원을 관통하려고 했었대요. 그래서 주택지 바로 옆으로 가니까 시민들이 이건 안 된다, 호수공원 경관 해친다 안 된다 해가지고 무산됐어요. 대신에 이제 한류월드가 좀 약간 지금 현재 이제 간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그 교통시설이 하나가 더 들어서게 되죠. 그 수도권 고속철도, 그 수도권 고속철도 GTX가 대화역에서 출발해요. 그 실제 대화역에서 조금 떨어진, 근데 사실상 대화역으로 봐야 될 거야. 그 대화역에서 수도권 고속철도 GTX가 거기서 바로 서울역으로 직행하게 돼요. 서울역에서 그 다음에 이제 삼성역, 수서역, 그리고 수서역에서, 수서역은요 이제 그 SRT하고 승강장이 달라요. 그 GTX가. 그래서 그 조금 수서역에서 남쪽으로 지나가고 나면 이제 거기서 합류해요. 그래서 동탄역은 SRT하고 GTX가 승강장을 같이 사용해요. 거기까지 뭐 연장한다 그래요. 근데 호수공원이요, 매점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 주염역 그 노래하는 분수대 쪽에 매점이 하나가 있고요, 저기 정발산역 쪽에서 오는 쪽에 매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 이외에 가려면요, 근처에 뭐 주거지역에 뭐 편의점 아니면 뭐 각종 뭐 분식집 음식점 이런 데를 가든지, 아니면 그 정발산역 쪽에 있는 각종 상업시설 등 이런 데 다 쓸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금연공원이고요, 현재 서쪽에서 신세계 쪽이 컨소시엄이 껴가지고 그 일산 가로수길을 만들고 있어요. 그 벚꽃 개화기하고 꽃박람회 개최할 때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전라남도 장성군에 그 장성댐 만들면서 역시 장성호가 있고, 북한의 장진호가 있어요. 장진호는 그 한국전쟁에서 장진호 전투를 치렀던 바로 그 호수. 그리고 진양호는 그 진주 남강댐이 만들어지면서, 거기가 원래 그 경상남도 진양군에 속했던 지역인데 현재는 진주시 속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그 인근의 늪지대가 개간이 되고, 이제 거기가 이제 그 어린이 교통공원이 있어요. 진양호 공원에. 그래서 서진주나들 뭐 근처에 있어요. 진주시에서도 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어. 뭐 놀러 갈 수도 있어. 춘천댐도 춘천명동에서 가면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주호가 사진이 있나? 충주호가 사진이 있는데, 충주호. 자,
충조어는요, 잠깐만 이 사진 좀 처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의안댐까지 사진이 여기 왜 있어?